챔피언스컵 인터 2019 매치 7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매치 8부터는 우리 도움 말씀의 한승희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비조 패자조 경기 매치 8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치열하게 이제 방금 전 경기를 좀 마쳤는데요. 네. 예, 사실상 두 팀 다 우리 한국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팀이 떨어지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했지만 생각보다 성남FC 나머지 두 선수가 조금 선전을 치러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팀이 이겼어도 불편할 거예요. 네. 성남FC도 이 감스트게이밍을 상대로 해서 사실 돌아보면 지난 ELCC 한국대표 선발전 때부터 감스트게임을 상대로 계속 이기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같은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미안한 감정이 지금보다 덜했겠지만 지금은 아예 패자조에서 만났다 보니까 불편한 감정이 분명히 있을 법한 성남FC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올라가 준다면 이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팀으로서 네. 감스트게이밍에 또 덜 미안할 수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좀 선전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 생깁니다. 네, 감스트게이밍은 모두 이번 기회를 좀 발돋움해서 더 좋은 경기를 앞으로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매치 8은요. 퍼플무드 e스포츠와 플래시 NR MOD인데요. 각 팀 선수별 득점 현황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플무드 e스포츠 12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플래시 NR MOD 8골인데요. 플래시 NR MOD 사실상 이제 핫골리트가 있는데 두 골밖에 못 뽑아주고 있네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래시 NR MOD는 이 핫클래스 굴리트를 최전방이 아닌 투수민 네. 지역의 자리를 잡으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좀 특이점이죠. 네, 핫클래스 굴리트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배치했었을 때 최고다. 네. 그냥 알아서 다 때려 넣어준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최고의 선수로서 최전방 선수로서의 능력치가 우리 쪽에서는 좀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데 플래시 NR MOD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또 두 골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나라별로 서로 선수를 해석하는 그 느낌이 다르니까요. 또 이와 관해서 이 퍼플 모드 e스포츠는 핫한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네. 되어 있고 이제 고루고루 골을 여러 개 뽑아주고 있습니다. 뭐 크루이프부터 마테우스 굉장히 펜베르크 많이 골을 뽑아내주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리하는 팀이 최종전 맨시티 e스포츠와 최종전을 치르게 될 텐데요. 이제 두 팀 다 사실상 막강한 팀이라서 이 퍼플무드 e스포츠와 또 플래시 NR MOD가 두 팀이 패자조에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남FC가 패자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색하긴 한데 그만큼 EA 챔피언스컵을 통해서 선수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돌아보면 피파 온라인 4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을 때 또 처음 치러지는 EA 챔피언스컵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게임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보니 이런 식의 정말 박빙의 대결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경기 역시 기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모두가 막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원을 보내면서 퍼플무드 e스포츠 그리고 플래시 NR MOD 선수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EHC 윈터 2019 노가 스테이지 이틀차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 경기 비조 패자전 퍼플무드 e스포츠와 플래시 NR MOD의 경기 김대겸 신보석 해설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선 경기들 보면서 이제 일요일에 있을 두 자리가 확정이 됐고 이제 남은 자리들을 이제 채워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자조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한 팀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선봉에 나올지가 좀 궁금해졌었는데 파타나석 선수가 먼저 보였어요. 네. 자, 파타나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진짜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근데 지금의 흐름이 한 경기를 잘하면은 한 경기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 경기를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승리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될 그런 퐁당퐁당 경기력에서 승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오늘의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한번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퍼플무드 e스포츠와 플래시 NR MOD 앞선 성남FC와 감스게이밍처럼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 바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패배하면 바로 끝이다 보니까 지금 플래시 NR MOD에서는 현재 대회 최고의 폼 보여주고 있는 3승을 기록한 암란가니가 선봉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승이고 암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선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4-2-3-1인데 한국 선수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측면 미드필더가 아니고 3공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밸런스 좋은 수비력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무서운 점들을 많이 보여줘서 과연 파타나석 선수가 이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걱정도 되고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란가니 선수 사실은 이번 ELCC 윈터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선봉에 나선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사실 암란가니 선수의 위치가 중요한데 탄 선수를 한번 저격하려고 나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변화된 이제 선수들의 그 순번 배치가 과연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선수 선발에서 보자면은 뭐 계속 똑같은 안랑 같은 경우는 4-2-3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빌드업 이후에 빠른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고, 파타라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기인 스루패스와 퀴터볼류 패스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빠른 패스 속도를 활용한 네. 수비를 허물어뜨리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4-2-2-2. 좀 특이점은 오늘은 케인과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투톱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쿠레이프와 피구의 사실은 크로스전 플레이를 많이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오늘은 피구의 어떤 크로스 능력을 믿고 해리케인에게 올려서 해리케인이 헤딩으로 득점하는 모습을 노려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란 선수 같은 경우는 3 공미를 굉장히 수비 라인을 좀 압박해주면서 최대 암랑가니 선수가 공격 빌드업 과정에서도 수월할 수 있게 역습 찬스에서도 역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콩날두가 전방에서도 얼만큼 결정을 지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득점 루트를 만들어냈었던 퍼플무드 e스포츠 그리고 드래프트 1순위를 가져왔었던 플래시 NR MOD 이제 비족 패자전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 그 팀들이 이제 최종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첫 번째 선봉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양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비족 패자전 퍼플무드 e스포츠와 플래시 NR MOD 선봉 선수 파타나사 선수와 암랑가니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CC 초반에만 해도 사실 플래시 NR MOD가 드래프트에서 핫 블리트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핫한 소식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격 진영에 놔두겠지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에 사용을 해주면서 국내에 있는 선수들과는 약간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생각보다 조금 더 잘 먹히고 먹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계속되는 이런 선수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초반에는 한국 선수들이 약간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런 전술들 약간은 이해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굴리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왜 굴리트를 공격적으로 안 쓰지라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써봤거든요. 저도 수비적으로 네.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뒤쪽에서 끊어준 다음에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공수 올라운더 진짜 박스 투 박스 플레이로 쓰자면은 굴리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경기를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갔었던 플래시 NR MOD 오늘 경기 또 일단은 그런 컨셉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선수가 포메이션 자체는 4-2-2-2, 4-2-3-1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많이 놔두고 측면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조금 더 직선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측면보다는 중앙에서의 짧은 패스웍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에이톡 패스 등등등 중거리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앞쪽으로 한번 밀어봤었던 파타나사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쪽에서의 힘싸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굴리트를 가지고 있는 암랑가니가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타나사 같은 경우에는 피구와 크레이프를 활용해서 측면 쪽을 계속 좀 열어주는 시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 현재 포메이션과 좀 달라도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두 선수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플래시 NR MOD가 우승 후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보니까 암랑가니 선수가 선봉으로 나선 건 아무래도 퍼플모드 e스포츠가 항상 파타나삭 선수가 선봉으로 나왔었거든요. 고정픽이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암랑가니 선수가 일부러 저격을 위해서 나온 것 같네요. 이건 다시 생각해보니까 선봉으로 나서면서 파타나삭 선수를 상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폼 상황으로 봤을 때 무조건 승리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폼을 유지를 하고 있는 암랑가니 선수 파타나삭 선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살라 앞쪽으로 다시 한번 밀어줬고요. 그 정면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 쪽에서의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파타나삭의 수비가 어제와는 다르게 좀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해리케인을 가지고 포스트 플레이, 등지는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공간에서의 창출, 그 다음에 측면까지 벌려주면서 어떤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가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 초반입니다. 특히나 뭐 사실 지금 투톱을 해리케인과 호날두를 사용해주고 있긴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들과 함께 퀘스를 주면서 빠르게 침투를 해주는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던가 네. 아니면 과감하게 올려줬을 때 제공권에서도 장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박스 안쪽까지 투입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양 선수거든요.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뒤쪽으로 물러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전방으로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템포의 평소에 보여줬던 경기와는 다른 빠른 템포의 경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바란이 앞쪽 밀어줬고요. 리턴 패스 받아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빠지는 수비하기보다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감하게 지금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습 찬스도 서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암랑가니가 1번 나온 이유가 파타나삭에 대한 플레이를 완벽히 분석을 했고 본인이 공격적으로 나가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점을 좀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암랑가니의 점유율 조금씩 높여가면서 일단은 파타나삭 선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에서 카일 워커. 자, 중앙 지역 쪽으로 마지막 패스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투볼란치를 사용하고 있는 파타나삭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앙만 들어간다면 파타나삭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수비를 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차례 수비를 성공시켰었던 파타나삭인데 앞쪽으로 나가는 데는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암랑가니 선수가 굉장히 천천히 빌드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다 수비에 참여했었고 네. 그 이후에 사실 역습 찬스까지 만들어내기에는 파타나삭 선수에게는 무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빌드업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침투 패스 쪽으로 확실히 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전진 패스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파타나삭 측면 쪽에서 두 명의 수비수가 달라붙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막아내면서 확실히 암랑가니 선수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함과 동시에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그 특유의 단단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파타나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역습도 안 되고 지공도 안 되고 측면도 못 가겠고 이런 상황에서 좀 분위기를 파괴하려고 한다면은 속도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상대 수비를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패자전이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제 중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지금 당락이 결정되는 경기에서는 네.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앉으면서 버티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지지 않는. 아무래도 파타나삭 선수가 조금 더 그런 작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암랑가니 선수가 과감하게 가고 바꾸야 헤딩! 오. 머리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콩날두와 해리케인이 있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는 물론 거기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주면서 버텨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떨어지는 볼을 다시 한번 그 리바운드 볼을 가져가면서 골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격 루트를 파타나삭 선수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원 지역에서 조금씩 빌드업을 앞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암랑가니인데요. 자, 전반전과 다르게 암랑가니가 템포를 죽이면서 다시 본인의 플레이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래도 네. 파타나삭을 상대할 때 본인이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틀린 계획이었구나. 내가 조금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앞쪽 잡아주면서 루드블리트 왼발 슈팅. 자, 그런가 동시에 조금 본인의 템포를 찾아왔어요. 슬로우 슬로우하게 가다가 한 번에 찔러주는 롱패스로 득점을 노려봤지만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전반전의 그 탐색전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굴리트의 모습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플래시 에나 레모디의 경기력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굴리트가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후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빛을 바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들의 선택에 대한 그 이유 입증에 나가고 있는 암랑가니 선수였고요. 다시 한번 굴리트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살라. 자, 일단 심리적 부담은 암랑가니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이끄발 선수가 뒤로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끄발 선수가 전반적으로 대회 내내 불안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암랑가니는 오늘 이 경기를 승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의 탈락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은 것들을 걸고 선봉에 나서고 있는 암랑가니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파타나삭이 역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리케인. 반대로 그러니까 암랑가니 선수는 조금 더 점유율적인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 암랑가니 선수가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파타나삭 선수는 조금 더 과감한 경기 운영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침투하고 있는 선수에게 굉장히 빠르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암랑가니 선수가 분명히 허를 찔릴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서 약간의 속도를 높여봤었던 파타나삭이었는데요.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암랑가니. 자, 그와 동시에 플래시 에나 레모디의 수비진들이 제공권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수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날두와 해리케인을 투톱에 배치하면서 크로스플레이를 노리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사용하려면 조금 더 크로스 시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측면으로 많이 빠져줘야 돼요. 이번에는 암랑가니의 크로스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골키퍼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루이스 피구. 에우제비오가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공에 대한 장점은 사실 단점이 더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공격, 그러니까 암랑가니 선수도 많이 지금 답답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본인이 점유율도 더 가져가는 것 같고 빌드업 과정에서 크게 답답함이 없어 보이는데 마무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감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잡아야 되는 경기에서 지금 82분까지 무득점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오고 천하의 암랑가니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들어오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파타나삭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상황. 앞쪽 밀어줬고요. 루이스 피구 박스 안쪽. 자, 올라만 간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은 버텨냈습니다. 자, 라이너 선수도 크로스가 좋아요. 지속적으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막아줬었던 암랑가니.
자, 확실히 굴리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이유가 저기 있겠죠. 확실한 수비. 윙백들이 밀고 들어와도 그냥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몸으로 찍어 눌리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굴리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퍼플모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19 토츠 호날두가 있거든요. 첫 픽, 1픽으로 가져갔었던 건데 네. 아무래도 제공권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는 19 토츠 클래스여서 이런 점들을 활용해주려고 했었던 파타나사 선수였었는데 암랑가니 선수에게는 사실 쉽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두 선수 이제 연장전 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슈팅을 많이 아꼈었던 두 선수였거든요. 네, 그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점이 뭐냐면은 파타나사 같은 경우에는 투톱을 지금 완전히 타겟 두 명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윙어를 LMRM이 아니고 LAMRM 배치하면서 좀 측면을 벌려주는 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점을 조금 수정해준다면은 충분히 득점까지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두 선수 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많은 그런 중원 힘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벌리면서 뛰어가 하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풀백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풀백 싸움에서는 결과적으로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장면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선수들 조금 더 전진 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리 케인 박스 안쪽까지 공이 이어졌습니다. 그대로 슈페인팅 뒤쪽 루이스 피구 다시 한번 수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랑가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양쪽 선수 다 중앙 쪽에 선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눈앞에 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벽을 돌아가지 않고 자꾸 몸으로 부딪히면서 부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돌아가는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이제는 그 돌아가는 플레이 측면 쪽을 활용을 해주고 있는 암랑간인데요. 다시 한번 중앙 지역 오바메양.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리바운드 볼로 흘러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과감한 슈팅 방금 전 해리케인의 상황도 그랬었고 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우제비오 같은 경우는 역시 양발을 활용해 주면서 중앙 여기 이렇죠. 오바메양 올려줬고요. 이번에도 골키퍼 펀칭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로드리 뒤쪽 오바메양 박스 근처 에우제비오 뒤쪽에 루드 굴리트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연장전 전반이 득점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역시 패자조이기 때문에 네. 패자조를 저희가 중계를 준비하면서도 분명히 길게 갈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넣으려고 하는 운영보다는 어떻게서든 지키려고 할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특히나 파타나석 선수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지금 수비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역습을 갔을 때 그러니까 선수비 후역습을 갔을 때 생각보다 파괴력이 굉장히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암란 선수가 조금 더 당황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렸었던 그림 일단은 파타나삭 선수가 지금까지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암랑가니가 네. 승리를 100%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1픽 나왔는데 파타나삭이 지금 퐁당퐁당 중에서 오늘은 잘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암랑가니도 당황한 모습이 있고 전술적인 변화도 시도를 했는데 암랑가니 지면은 뒤쪽에 이끄바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꼭 이겨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암랑가니 선수가 지속적으로 중견 후견으로 나와서 승리를 많이 가져갔었던 플래시 옛날 레몬인데 자 선봉에 위치한 만큼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끄발은 한 번 나오면 실점이 보통 3점이에요. 토너먼트에서 실점의 숫자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크게 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꼭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암랑간인데 현재까지는 그 파이펍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플모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TT 클래스 앙리가 지금 새롭게 투입이 되면서 연장전이다 보니까 앙리의 침투력도 좀 활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역시나 한번 걸렸을 때는 결정을 지어줄 수 있거든요. 네. 장점들 보여줘야 되겠죠. 자, 말씀해주신 두 선수의 그 노림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장전이 되고 있습니다. 끊어냈고요. 티에리 앙리 말씀해주신 대로 체력은 좋은데 위에도 미었고요. 티에리 앙리 마지막 패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걸 잡아주면서 순식간에 역습의 기회는 암랑가니에게 옵니다. 자 에우제비오 루드굴리트 자 선수들 체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전방으로 찔러주는 그런 스프린트 플레이는 시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역습도 좀 빠르게 끊겼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시 한번 역습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버티나요? 아일워커 자 주면서 버텼어요. 자 흘러갔습니다. 120분에 루드굴리트 예. 다시 한번 달라 박스도 올라 올려줬고요. 뒤쪽 에우제비오 루드굴리트가 이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 사실은 저 한 장면을 위해서 암랑간이 지금 패스를 짧은 시간에 한 4번 5번 했거든요. 마지막 네. 굴리트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믿음의 굴리트는 배신했습니다. 암랑간이 선수의 표정에서 얼마나 아쉬움이
보이는지 엿보이고 있네요. 아니, 다른 네. 다른 굴리트도 아니고 핫 굴리트였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사실 살라로 크로스를 올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슈팅도 그렇고 아니면 짧게 컷백 형식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마지막 그 굴리트의 슈팅까지 아 요거 아마 암란 선수 입장에서는 들어간다 봤을 것 같거든요. 자, 사실은 핫 굴리트가 딱 잡았을 때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김관영 선수도 굴리트로 득점했지 않습니까? 네. 아 나도 굴리트로 마무리하는구나. 역시 굴리트 온라인이다. 굴리트 짱이다 했는데 갑자기 거의 뭐 수비하듯이 걷어내버리면서 예,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장전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부차기로 이어지게 될 텐데 잠시 또 이따가 또 승부차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타나사 선수, 암랑가니 선수 사실 스쿼드의 그 순서의 변화를 주면서 암랑가니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수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 실력 자체만 봤을 때는 저희가 막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전체 선수들이 모두 평가하는 게 암란 선수가 현재 폼이 제일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타나삭 선수가 조금 더 수비 지향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4-2-2-2 포메이션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냥 선호하는 포메이션 들고 나오고 거기에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네. 자, 첫 번째 킥으로 나서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첫 번째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파타나삭이었고요. 마르크 로이스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일단 뭐 첫 번째 킥을 봤을 때는 페널티킥의 숙련도는 퍼플보드 스포츠가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참 여러 가지 사실 저희도 잠시 대기하는 동안 승부차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기실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독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신보 선수가 승부차기는 정말 연습하면 그만큼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선수들 사실 EACC에서 이 승부차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너가 스테이지. 그렇죠. 한 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벤베르크 왼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읽어도 속도가 늦거나 킥을 워낙 잘 차서 구속으로 들어가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 구속으로 차는 페널티 킥은 숙련도의 차이입니다. 게이지를 얼마 잘 채우느냐. 자, 이 숙련도 에우세비오가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는 뭐 많은 분들께서도 구석에 잘 차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넥슨 아레나에서 이거 정말 미세한 컨트롤하는 게 어렵거든요. 여기서 한번 실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컨트롤 미스가 나오면서 막히느냐 등등 정말 희비가 바로 알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호날두가 다시 한번 이번에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암랑가니가 실축을 했는데 네. 암랑가니 지면 사실상 탈락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일단 파타나삭 2번 티에리 앙리는 믿어야 봐야 되겠는데요. 플래시에나 레모디가 준비했던 느낌이 다르거든요.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마무리됐죠. 자, 이렇게 파타나삭이 경기 네. 내내 밀리다가 이번 대회 최고의 폼을 줬던 암랑가니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퍼플보드 e스포츠는 상당히 높은 확률에 마지막 최종전으로의 진출이 조금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네요. 프레시에나 레몰디 사실 암랑가니 선수를 선봉에 위치를 시키면서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거는 파타나삭 선수를 예측하고 암랑가니 선수가 저격을 하면서 1승 먼저 챙겨가고 경기 운영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파타나삭 선수가 아예 엉덩이 최대한 빼고 그냥 본인의 수동 컨트롤로 암랑가니 선수가 공격해 오는 것만 막으려고 했었어요. 물론 한두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암랑가니 선수가 거기에서 골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퍼플모드 e스포츠가 플래시에나 레모디를 기분 좋게 첫 경기에서 잡아내는 건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파타나삭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쭉 빼고 암랑가니 선수의 실력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암랑가니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고 본인이 약간 수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실점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과 함께 조금 본인의 평소의 스타일과 나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는데 그 점이 네. 잘 먹혔고 이 장면에서 골치가 네. 놓치면서 암랑가니에게 사실은 행운이 사실 오늘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파타나삭 선수 입장에서는 뭐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서 안 들어간 거야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핫굴리트였었기 때문에 암랑 선수가 믿었었던 거고 정말 힘들게 경기 운영을 했던 파타나삭 선수가 정말 우승 후보라고 불려지는 플래시에나 레모디를 상대로 1승을 가져갔다는 건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선봉에서의 파타나삭의 그 기운을 이어갈 퍼플모드 e스포츠의 두 번째 중견 선수 탄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지. 네, 지금까지의 전승 행진 한진원 선수도 오늘 끊겼고 암랑가니 선수도 오늘 3승에서 끊겼거든요. 근데 네. 유일하게 아직
전승 행진 중에 3승인 탄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 가장 많은 다득점 순위에서 6골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탄 선수거든요. 자, 그와 동시에 3승을 거두고 팀 내에서 중요한 순간에서 다 이겨주면서 네. 팀의 승리에 어떤 100%의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2번 나왔는데 보통은 암란간이야 보통 아니지만 아, 두 번째로 나오는 선수 이크발 선수네요. 이거는 딱 암란가지 선수가 무조건 1승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크발 선수가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 들어가면서 네. 왜냐면 이크발 선수가 확실히 지금 좀 불안 요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필이면 퍼플모드 e스포츠 가장 에이스인 탄을 만나버렸어요. 네. 플래시 NL MOD 뭐 이크발 선수도 분명히 실력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그룹 스테이지 그리고 너가웃 스테이지까지 이어지면서 이크발 선수가 거뒀었던 성적 1무2패였거든요. 자, 이런 상태 사실은 암란가니가 첫 번째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 경기에서 바타라삭을 잡아주고 두 번째에서 에이스 이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크발을 약간 던져준 거거든요. 네. 상대방 에이스를 상대로 우리 팀의 가장 약자를 내보내면서 이건 저도 된다. 하지만 3경기 가서 우리가 판여앗을 감목해서 잡아주겠다라는 배치를 한 건데 첫 경기를 지면서 본인들이 준비했던 어떤 비장의 수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크발 선수를 중견으로 내보냈었던 플래시 NR MOD의 그 의도를 읽어보자면 말씀해주신 대로 암란가니가 승리를 거둬줬을 때 이 전술이 통하는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암란가니 선수가 1승 챙겼을 때 플래시 NR MOD는 이크발 선수가 그냥 부담 활활 좀 이렇게 탈탈 털어버리고 경기에 임해라 이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담이란 부담은 다 갖고 지금 사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승자조도 아니고 그냥 네. 지금 1차 예선도 아니고 패자조란 말이죠. 항상 저희가 뭐 우승 후보다 그리고 지금 너가웃 스테이지야 저희가 엔트리제로 3판 2선이지만 4강에 올라갔을 때는 또 승자 연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암란가니 선수나 감무키아 선수가 나와서 올킬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이크발 선수가 한 번만 버텨주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필 만난 게 탄 선수예요. 네. 이건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예상해보자면 가장 많은 골 그리고 패배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탄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크발 선수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크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도 안정감은 없어요. 근데 뭔가 공격에서의 번뜩이는 한 방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조별리그 예선에서 태국의 TNP레드를 상대로 네. 티덱 선수에게 마지막 89분에 로이스의 극적인 발리슛으로 동점을 이루면서 감스 게이밍을 올려주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본다면은 탄이라는 그런 최강자를 상대로 했을 때 이런 공격적인 변수들이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플래시 NR MOD에게 마지막 그런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선수가 이크발 선수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크발 선수 이 탄 선수만 어떻게 넘겨낸다면 플래시 NR MOD 후위를 도모하는 데 약간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고 있는데 탄 선수와 이크발 선수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두 선수의 포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크발 선수의 포메이션을 보자면 평소와 같은 포메이션 가지고 왔고요. 비대칭의 4-3-3입니다. 쿠리프를 좀 더 앞쪽에 배치하고 굴리트와 로드리를 통해서 투볼란치 하지만 굴리트는 좀 전방에 배치하면서 공격까지 갈 수 있고 로이스를 약간 왼쪽으로 좀 더 빼주면서 로이스의 어떤 프리롤을 활용한 왼쪽에서의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일단은 탄 선수 같은 경우에 4-2-3-1이죠. 중앙에 투볼란치가 있기 때문에 이크발의 3톱을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측면으로 벌려서 들어간다는 그런 플레이를 봤을 때 상성상에서는 탄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측면 쪽 라인에서 그리즈만과 루이스 피그에게 측면에서 대기를 하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침투를 또 걸어줬거든요. 서포트런 1번을 걸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 탄 선수가 우위에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크발 선수가 어떤 식으로 사실 수비에 성공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지표 모든 지표에서는 일단 탄 선수에게 많은 것들이 웃어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플래시 NR MOD 굉장히 선수들 간의 그 끈끈한 연합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경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크발 선수가 과연 탄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이끌어가게 될지 두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조 승자전에서의 패자와 맞붙게 되는 B조 패자전 퍼플무드 e스포츠와 플래시앤알 MOD의 중견선수 탄 선수와 아이크발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탄 선수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좋게 사실 이번 EACC에서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크발 선수가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불안 요소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당 실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박기용 선수에게도 30점 했었고 변우진 선수에게도 30점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아마 탄 선수가 그거를 좀 집요하게 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탄 선수는 또 승리를 가져갈 때 또 많은 골을 넣어줬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대회 최다 득점 선수와 대회 최다 실점 선수 간의 경기인데 네. 이크발 선수의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TNP 레드의 티덱에게 무승부를 걸었다는 거 완벽한 말리시스로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부터 승부를 결정지을 필요는 없고 이끄발 선수의 어떤 변수가 발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지금 공을 잡고 있는 크루이프 같은 경우는 공을 잡았을 때 오프 더볼 움직임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양발을 활용해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패스를 주고 뛰어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잘 안 풀렸을 때는 박스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퍼플무드 e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세 골을 또 이 요한 크루이프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지역 쪽으로 다시 한번 요한 크루이프 앞쪽 밀어줬고요. 박스 근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크루이프 왼발 슈팅! 이거예요? 네, 말씀드렸었던 부분 역시나 안 될 때는 먼저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양발을 활용해 주면서 심리전에서는 이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완전 비었죠. 찔러주는 패스에서 너무나 완벽했었고요. 왼발 오른발 여기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이크발 선수였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약간 경기가 빠르게 기울어졌습니다. EACC 윈터 2019 가장 날카로운 그 창의 역할 탄 선수 현재까지 7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크리프는 네 골을 또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들어갈 때 사실은 그 선수의 패스 플레이나 패스 속도를 보면 이 선수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탄 선수는 제가 방금 골을 봤을 때는 이번 대회 통틀어서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루트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본인이 지금부터 벌써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 루트대로 골을 만들어줬었던 탄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로드리의 슈팅! 막아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사실 이런 식으로 중거리 슈팅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크발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사용해야죠. 헤딩으로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는 탄 선수였고요. 자, 이크발 선수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선수고 네. 변수는 이런 코너킥과 중거리에서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크발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중거리 슈팅과 코너킥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하게 이크발 선수가 일단 공격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수비에서의 약점은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신보석 해설도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번뜩이는 뭔가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예측하기 힘들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크루이프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핫 크루이프 vs TC 크루이프가 붙은 상대인데 아무래도 핫 크루이프가 슈팅에서 조금 더 오히려 점하고는 있습니다. 와, 야. 보통 등지고 패스 각을 보기 위해서 심리전을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슈 페인팅을 했다라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길게 다시 한번 로버트슨 짧게 볼과 펀칭 멀리 가지 않았고요. 자, 로버트슨이 왼발잡인데 계속 또 오른발로 올려주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앙지역에서 다시 한번 끌어내고 해서 번지 패스 과감하게 앞쪽으로 카일 워커가 먼저 공을 탈출해냈습니다. 아무래도 토치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강점인 부분에 비해서 호날두 치고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런 스루패스 플레이에서 조금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코어는 탄 선수가 한 골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이크발 선수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즈만. 자, 핫크리즈만을 바탕으로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저는 드리블 체감 정말 좋아요. 19토치 호날두에게 유일하게 뭘 하나 약점을 찾아봐라 이러면 조금 덜 묵직한 느낌이 든다 요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줄 수 있을지 크루이프가 조금 더 박스 안쪽으로 자유로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두 명의 선수가 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탄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일반의 측면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즈만 뒤쪽으로 마테우스에게. 자, 아무래도 본인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운 패스들이 나옵니다. 되게 포백 라인이 지금 뭐 물론 지금 끊기긴 했는데 굉장히 빈 공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탄 선수가 굉장히 잘 흔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흔들린 이후에 이크발 선수도 공격에 나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크발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해주긴 하네요. 물론 계속 읽히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마지막 슈팅 타이밍 자체는 읽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번뜩이는 슈팅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저런 변수를 만들어내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슈팅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그런 변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잘 보여주면서 1대 0이지만 분위기적으로는 휩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끄발 선수도 분명히 반격의 그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반전을 통해서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팅까지 이뤄졌고 코너킥에서도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초콜로그 끝나는 거 아니었나? 생각보다 어렵네 할 수 있거든요. 저런 상대방이 음원이 들 때 확실한 공격, 역습으로 동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크발 선수가 조금 무리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까지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약점들이 한 번씩 보이는 거라서 네. 아마 탄 선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먹히지만 않고 한다면 혹시 한 골 먹혀도 다시 따라갈 수 있다, 다시 또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이크발 선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후반전 2 시간들밖에 없거든요. 자, 하지만 후반전 들어와서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이고 있고 네. 탄 선수도 상대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천천히 끌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상대방이 좀 약 올리고 있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게. 공간과 시간을 이용해서 탄 선수 지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프가 뒤쪽으로 에펜베르크.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협력 수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템포를 올려도 고립이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잡아내면서 다시 역습을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로이스가 전방에서 프리롤적인 위치로 있기 때문에 로이스를 시작한 공격이 좀 돋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측면 쪽에 카이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옵사이드! 점골을 노려봤었는데 호날두의 위치가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완성도를 따지자고 하면 높지는 않지만 뭔가 네.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패스 플레이가 나오면서 어찌어찌 들어가는 상황까지 비슷하게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끄발 잘 읽었죠. 그러니까 이끄발 네. 선수가 아 이거 그냥 단순히 빌드업 가져가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주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스스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패스까지 잘 찔러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이끄발 선수가 진짜 마무리 어떻게 해서든 지어주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골망을 못 흔들고 있거든요. 탄 선수도 한 골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사실은 그 쥐도 약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배수진을 치고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밀어붙이고 있는 쪽은 이크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 앞쪽으로 몸을 많이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끄발 선수도 암랑간이나 감몽키아 선수에게 좀 미안할 거예요. 본인이 자꾸 실수를 하고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끌어줘서 올라왔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보답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약간 이 플래시 날레보디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연합팀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로 나온 이끄발이기 때문에 자국의 명예를 걸고 한번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자국의 팬들에게. 그 이크발 선수의 바람을 꺾어내야 되는 탄 선수인데 이번엔 측면 쪽에 루이스 피구입니다. LW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활용해서 올라갔을 땐 조금씩 열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수비수 측면 계속 그냥 수비 지금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화려한 개인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 에펜베르크 뒤쪽 다시 한번 중앙 지역적으로 조금씩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공 이어받았고요. 다시 한번 에펜베르크.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게 뒤로 빼주고 있는 이크발의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크발 선수도 과감하게 탄 선수가 좀 올 수 있도록 조금씩 열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야 지금 따라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네요. 자, 뒤쪽에 다시 한번 요한 크리프. 똑같이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제 끊었을 때는 빨리 가야 됩니다. 수비적으로 네. 뒤로 빼줬다면 공격할 때는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14분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QS 패스까지 주면서 탄 선수가 약간 지금 본인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탄 선수긴 합니다만 한 번의 실수가 이크발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측면에서 정말 카이로커가 오늘 바쁘게 움직여주면서 위험한 상황들 많이 끊어주고 있긴 한데 초반에 골을 먹혔었던 게 그게 자꾸 지금 좀 아쉽거든요. 이크발 선수 입장에선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한 이크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다시 한번 무함한데 살라에게 자 들어가면서 굴리트가 핫굴리트에게는 연결되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굴리트가 공격 진영으로 들어갈 때 상대 수비들은 모두 다 굴리트만 마크할 정도로 굴리트에 대한 집중 수비가 엄청나거든요. 굴리트에게 수비 시선이 끌렸을 때 뒤쪽에서 중거리 슈팅이나 어떤 다른 쪽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뚫어냈었던 탄 선수였고요. 마놀라스가 워커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러다 보면 중앙이 조금씩 비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이크발 선수의 선택. 지금 이크발 선수는 거의 그 라인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전원 맨마킹으로 공을 뺏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백보호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을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일한 크리프! 크리프! 슈팅!
이크발을 때립니다. 자 마지막 기회 왔어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는 이크발이거든요. 이게 기회가 될까요? 하일워커 좀 더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지금 네. 지금 골퍼스트였거든요. 에우데비오 위에도 끝날 것 같았어. 아, 마음이 급했어요. 아, 이크발 공을 다시 한번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탄 선수가 초반에 넣었던 골을 지켜내면서 1대0 그리고 퍼플무드 e스포츠가 B조 승자전의 패자와 다시 한번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크만 선수가 오늘 탄 선수를 상대로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진짜 분전했고 잘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를 이크만 선수에게 해주고 싶은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조심하는 플레이만 했는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오늘 이크발 선수 탄 선수 선 상대로 잘 싸우긴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벼랑 끝 승부였었고 결국 탈락이 됐다라는 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 있었던 암랑가리 선수의 그 노림수 파타나사 선수가 잘 막아냈던 것이 퍼플모드 e스포츠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암랑가리가 최적의 승리 거뒀다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플래시 에단의 보디가 약간 이런 스쿼드상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말 비장의 수가 실패를 하면서 뒤쪽에서 스노우볼로 굴러가서 패배까지 하면서 애플레시나의 보디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퍼플모드 e스포츠 1픽으로 스쿠터츠 호날두를 뽑아줬었는데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요한 크루이프에 대한 활용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또 많은 선수들이 양발의 선수들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좀 나뉜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네. 사실 플래시에나 레모디가 핫 블리트를 가져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4강 이상 진출하고 역시나 기본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컨트롤로 무난하게 결승까지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 너그아웃 스테이지가 좀 변수였었던 것 같아요. 이크발 선수의 폼이 조금만 더 올라왔었더라면 이 엔트리제에서 조금만 더 버텨줬었다고 한다면 승자 연정 갔을 때는 진짜 암랑가니 선수와 감무케아시 홀로 날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아쉽게 이 너그아웃 스테이지에서 무너집니다. 한 걸음만 조금 더 내딛었었더라면 플래시NR MOD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퍼플모드 e스포츠의 경기력도 잘 막아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퍼플모드 네.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나 자국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 아니 왜 이 팀이 패자전으로 내려왔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퍼플모드 e스포츠는 진짜 마지막 승부에서 폼이 많이 올라온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퍼플모드 e스포츠의 마지막 경기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B조 이제 퍼플모드 e스포츠는 맨체스터 시티 e스포츠와 맞붙게 되겠는데 그 전에 아홉 번째 매치 성남FC 그리고 UB의 경기를 저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